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사주를 공부하시는 사람들 모임이 있는데 이제 그분들이 저를 좀 초대를 했어요. 일을 강의를 좀 해달라. 그래서 거기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강의 도중에 어떤 한 분이 저에게 올해 갑진년에 어떤 일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좀 힘드냐? 그 질문을 제가 받았는데 제대로 답변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받고 일주만 가지고 어느 일주가 힘드냐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좀 저는 순간적으로 질문을 받고 답변하기에 좀 어려웠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제가 그분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한번 제가 그것을 준비를 해서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다,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하고 제가 어제 60개 일주를 놓고 어느 일주가 가장 힘든가? 올해 갑진년에 그런 것에서 제가 한번 좀 준비해서 오늘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런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은 갑진년, 지금 벌써 4월인데 중반기, 하반기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갑진년에 60개의 일주 중에서, 60개의 일주 중에서, 어느 일주가 가장 좀 힘드냐? 5개만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5개만. 일주만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힘들죠. 각자의 다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공식적으로 이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은 갑진년에 조금 그래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 첫 번째는 무술 일주를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무술 일주. 무술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 두 번째는 경자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 경자 일주. 경자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기해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 기해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 신축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 신축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 무술, 경자, 기해, 신축. 그 다음에 이민 하나를 제가 뽑겠습니다. 이민. 자, 이 5개 일주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 이 5개 일주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 갑진년에 힘들다, 조금 마음고생이 심하다, 이걸 이야기죠. 마음고생이 심하다. 뭔가 비어있다, 이걸 이야기죠. 허전하다, 이걸 이야기죠. 비다, 비다. 허전하다. 비어있다, 이걸 이야기죠. 허전하다. 그래서 이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특히 60개 중에서 갑진년에 굉장히 마음고생 이런 부분에서 좀 힘들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먼저 참고해 볼 필요가 있냐면, 배우자 문제. 배우자 문제죠, 배우자 문제. 결혼한 사람들, 결혼 안한 사람들, 어쨌든 이성 문제, 결혼한 사람들, 배우자 문제. 이 부분을 갖고 소가리를 많이 할 수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배우자 문제. 두 번째는 자녀에 대한 부분, 자녀에 대한 부분에서 근심, 걱정이 있다, 이걸 이야기해 줄수 있습니다. 당연히 세 번째는 재물이죠, 재물. 재물. 이런 부분. 그런데 이런 부분을 쌍거리해서 뭐라고 하냐면, 비어있다, 마음고생이 심하다, 뭔가 허전하고 공허하다, 그래서 채워져 있어도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이 일주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 갑진년에, 올해 갑진년에 이 일주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 그렇다, 제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채워져 있어도 다른 쪽으로 굉장히 힘들어하거나, 아니면은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이 다섯 개 일주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얘를 뭐로 보냐면은 저는 상으로 본다 이걸 이야기해요. 상. 60개 중에서 이 다섯 개가 좀 그 부분에서 좀 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얘보다는 조금 낫지만 그래도 마음고생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걸 해야죠. 을미일주에 관계된 사람들, 을미일주. 그 다음에 병신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 병신, 갑오의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 자, 이 사람들도 여기는 조금 급이 낮지만, 하급이지만, 낮아지지만 이 사람들도 속앓이를 많이 하고 있다. 이 사람들에 비해서는 낮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월인데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2월 중반기와 하반기에 이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데 그 부분을 저는 어떤 쪽으로 좀 참고해 봤으면 좋겠냐? 이걸 한번 좀 참고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 근불초속이면 신약신병이라 이걸 이야기하겠습니다. 신약신병. 근불초속이면 신약신병이라 이렇게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왜? 이 사람들에게 이런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꼭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근불초속이면 신, 몸신자 몸이 약해지고 몸이 병든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신약신병. 뭐냐? 이게 이 사자성어가 뭐냐? 근심을 이야기합니다. 근심. 불안, 초조, 속앓이를 이야기합니다. 속앓이.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 많이 하면은 불안하지 말아라. 불안 많이 하면 초조해 하지 말아라. 속앓이 하지 말아라. 몸이 약해지고 몸이 병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오자를 쓰면 좋겠죠. 오자. 밑자를 쓰면 좋겠고요. 연결을 시키면 되겠죠. 오늘 하루만큼은 근심하지 말아라. 오늘 하루만큼은 불안해하지 말아라. 오늘 하루만큼은 초조해하지 말아라. 오늘 하루만큼은 제발 속앓이를 하지 말아라. 근불초속하지 말아라. 근불초속. 근불초속하면은 몸이 약해지고 결국은 몸이 병들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오늘 하루만큼은 하지 말아라.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밑자는 뭐냐? 미래를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미래를 근심하지 말아라. 미래를 불안해하지 말아라. 다 쓸데없는 짓이다. 미래를 초조해하지 말아라. 미래를 속앓이하지 말아라. 몸만 병들고 약해지고 병든다. 근심 걱정해서 근심과 불안과 초조와 속앓이를 해서 미래가 좋아진다면 밤새도록 해야겠지만 밤새도록 이렇게 해도 일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기 몸만 갉아먹는다. 그래서 근불초속이면 신약 신병이니 이것은 어디에 나와 있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지어낸 말. 누구를 위해서? 이 일주들을 위해서 밤새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말. 어떻게 전달할까? 이분들에게 올 한 해 어떻게 전달할까? 제발 이러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 하루만큼은 차라리 근심하지 말아라. 오늘 하루만큼은 불안해하지 말아라. 오늘 하루만큼은 초조해하지 말아라. 오늘 하루만큼은 제발 속앓이하지 말아라. 다 부질없는 짓이다.
결국 이렇게 하게 되면 병들고 몸 약해지고 병들게 되니까 그저 하지 말아라. 제가 이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오히려 밝게 가십시오. 이렇게 하겠죠. 미래 절대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다 도움이 안 돼요. 차라리 밝게 즐겁게 가라. 이렇게 이것이 답변이겠죠. 그런데 조금 전에 한 이 일주들이 일 문제나 자녀 문제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부 문제 이런 부분에서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힘들어서 해결될 거라면 당연히 근심하고 걱정해야겠지만은 그럴 필요 없다. 더 밝게 가라. 얘네들을 더 깨버리고 밝게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강의 도중에 그분의 질문을 받고 머뭇거리고 제가 그랬는데 참 저는 그분에게 다시 한번 이 영상을 통해서 감사드립니다. 잠시나마 그런 질문을 주셔가지고 제가 어젯밤 밤새도록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주를 찾아내면서 어떤 일주가 갑진년에 좀 힘든 건가 찾다 보니까 이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까 이런 글자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 만드는 시간이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질문을 주신 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 갑진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이런 부분이 좀 들어오는 거 슬기롭게 겪고 그것을 잘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좀 가벼운 마음에서 영상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